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이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혹시 토이스토리 4 보셨나요? 저희는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포키도 등장하고 새로운 캐릭터인 카본도 등장하고 엄청 재밌게 봐서 어떤 피규어를 하나 사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짜잔! 혹시 띵고라는 어플 아시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펀샵에서 이제 새로 만든 어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어플에서 오픈 이벤트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곰돌이 풀을 주는 이벤트에도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토이스토리 펑코 세트를 주는 이벤트에도 당첨을 했습니다. 짠! 저희 아이디 보이시나요? 저희 어른이의 취미생활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짜잔! 이겁니다. 띵고는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한번 앱 어플을 다운받아보세요. 특히 이렇게 피규어나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자기 취향에 맞게 추천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예요. 그래서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시리즈를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코팝 토이스토리 4라고 케이스에 적혀있어요. 그리고 넘버링인 것 같아요. 526. 다른 거는 525, 22, 23 이런 식으로 다 다른 번호가 적혀져 있고요. 이렇게 박스에는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받은 네 종류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우디, 그 다음 버즈, 그 다음 알린, 그리고 제시를 선물 받았어요. 근데 이번 토이스토리 4는 총 11개 시리즈가 출시가 됐네요. 오핍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비, 하드캐리였어요. 그 다음에 엄청 귀여운 포키, 그 다음에 카본. 되게 매력있었죠? 특히 이거는 키아누 리브스가 목소리 연기를 했었어요.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얘는 칼 주니어, 그 다음에 더키, 앤 버니. 얘는 줄도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어쨌든 오늘 저희가 받은 캐릭터들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영원한 대장 우디를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디는 카우보이의 특징을 잘 살린 이 모자, 이렇게 꼬인 매듭이나 이런 띠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깨알 같은 이 끈, 이렇게 목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서 끈을 이렇게 움직여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스폰데 제시한테 넘겨준 이 배지와 총집도 이제 보면 엄청 디테일하게 조그만한 것까지 장식이 다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쭉 당기면 목소리가 나오는 것까지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신발 끝에도 보이시죠? 이 톱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네요. 어쨌든 이거는 토이스토리 4로 나온 거기 때문에 발바닥에는 보시면 보니라는 주인 꼬맹이의 이름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깨알같이 디테일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디였습니다. 짜잔. 다음은 523번 버즈입니다. 수없이 어긋는데도 기다릴게. 죄송합니다. 그거지 아니에요. 자,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우리의 버즈입니다. 듬직한 캐릭터죠? 제가 굉장히 우직해서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버즈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버즈는 이렇게 동작을 취하고 있어서 받침대가 같이 들어있네요. 아, 귀엽다. 버즈도 이렇게 보시면 목이 움직이네요. 보시면 버즈가 이제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누르는 버튼들까지 깨알같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버즈가 비행할 때 꼭 필요한 날개까지. 역시 바닥에는 본이라는 이름이 적혀있어요. 토이스토리 4니까요. 확실히 이게 보면 볼수록 펑코라는 회사가 개성있게 매력있게 잘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디를 찾아서 떠나라. 슝.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버즈입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는 알린입니다. 아쉽게 알리는 한 마리만 들어있긴 하네요. 525번입니다. 인형 뽑기 기계에서 구출된 우리의 알린.
오, 역시 목도 잘 돌아갑니다. 얘는 외계인이라 그런지 이등신이에요. 얼굴이랑 몸이랑 막 그렇게 대두처럼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인지 막 많은 디테일이 있진 않고요. 여기 우주무늬가 가슴팍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팔, 다리가 따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되게 간단하게 캐릭터의 개성을 살려놓았네요. 이거는 조그맣게 세 마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그래도 달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기면서 움직이는 거 보면 엄청 귀여워요. 뿔까지 잘 되어 있고요. 그러고 보니 알리는 눈이 흰색 까만색이 섞여 있네요. 이건 대발견인데 귀여워요. 안녕. 짜잔. 526번 제시입니다. 우리의 여자 대장.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뿌둥. 이때까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안에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몸통은 작잖아요. 근데 이 플라스틱을 딱 그 사이즈에 맞춰서 위아래까지 잘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막 쉽게 파손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시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역시 제시도 이제 여자 카우보이 모자 잘 쓰고 있고요. 흰색으로 약간 도색 미스가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머리 보이세요? 제시의 꼬아진 머릿결?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눈썹까지 예쁘게 그려놓고 볼터치까지 되어 있어요. 여기 벨트 디자인, 바지에 이런 무늬, 옷 무늬 이런 것까지 엄청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목에 이렇게 홈이 있긴 한데 아까 이 홈 전체가 돌아가는 거랑 다르게 머리 때문에 180도로 돌아가진 않고 이 정도까지만 돌아갑니다. 예쁘죠? 너무 제시가 예쁜 것 같아. 자, 제시는 보시면 안 서요. 막 넘어가요. 그리고 발바닥에 보면 구멍도 있어요. 왜 그럴까 했는데 보니까 짜잔 이렇게 받침대가 있더라고요. 제시는 이렇게 받침대에 쏙 꽂아주시면 짜잔 이렇게 보관하실 수 있답니다. 멋진 여자 카우보이 제시였습니다. 안녕. 짜잔, 친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거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잘 관심을 막 가지던 제품군은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머리 큰 가차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펑코를 이제 리뷰하면서 이렇게 꼼꼼히 보니까 제품 퀄리티도 좋고 뭔가 이렇게 자꾸 쳐다보게 만들고 빠져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눈동자가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게 하나만 아까 리뷰할 때랑 이렇게 한 화면에 네 개를 쭉 놨을 때 여러 개 있으면 훨씬 예쁜 게 여러분도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우연찮게 선물로 받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가 개봉을 하면 실제로 구매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당분간은 우리 토이스토리 영화를 볼 수 없겠지만 이렇게 귀여운 피규어들과 함께 영화의 감동을 계속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오늘 토이스토리 4 펑코 시리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펑코는 이제 미국 회사이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스파이더맨에서 보여드렸던 펑코팝도 이 펑코의 제품이에요. 큰 게 있고 조그만 게 있고 그러니까 제품군이 엄청 다양해요. 미국의 뭐 디즈니나 픽사의 이런 캐릭터부터 해서 일본에 있는 캐릭터 제품까지 출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토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 4를 겨냥한 제품이 있고 그전 버전은 또 다른 모양이 생겼다고 합니다. 얘네 특징은 이제 언뜻 보셔도 아시겠지만 엄청 머리가 커요. 엄청 머리가 크고 심지어 눈동자는 그냥 까매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보니까 되게 매력 있는 캐릭터더라고요. 참고로 이 펑코를 좀 자세히 알고 싶다, 이 캐릭터들 뭐냐, 신기하게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펑코 이야기를 검색해보시면 이 회사의 뭐 경영 전략이라든지 뭐 마케팅 이런 회사의 브랜드 스토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시청해보세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